정보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을 관리하고 키우는 스마트팜. 이 스마트한 농업 기술이 필요한 곳은 실내뿐만이 아니라고. 농촌의 삼중고를 해결해줄 스마트 키는 무엇? 바로 노지에도 찾아온 스마트 기술, 스마트 농업이야. 날이면 날마다 알려주는 알려준데이가 오늘은 노지 스마트 농업의 모든 것을 알려준데이.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세상을 여는 키워드가 된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의 만남도 낯설진 않지. 스마트 농업이 농업의 내일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실마리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야. 선진국들의 스마트 농업은 빅데이터 활용부터 농기계까지 아주 광범위하다고. 우리나라는 어떻냐고? 해외 시설과 비교하자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수확량 모니터링, 작물 재배 센서, 농기계 분야까지 시장 범위가 으마으마 점점 커지고 있어. 특히 우리나라 시설 스마트 농업은 고수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나 할까? 농작업의 편리성은 물론이고 최적의 조건에서 작물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는 한 차원 더 높은 기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3세대에 도달한 상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노지 스마트 농업이야. 기후 변화 등 변화무쌍한 환경 조건을 이겨내고 안정적인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 이것이 바로 노지 스마트 농업. 한마디로 센서, 영상, 드론의 스마트 기술로 야외 농작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정보로 대규모 농경지의 물, 양분 관리, 병해충 방제, 잡초 관리를 한다 이거지. 노지 스마트 농업의 시작은 땅과 물의 관리야. 센서, 무선 데이터 송수신 기술을 활용해서 논, 밭의 수분과 양분 함량을 조절하고 드론 기술을 활용. 드론이 담아온 영상 기반의 이미지 속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농작물이 어떤 병에 노출됐는지 병의 종류를 인식해. 그리고 농작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농작물 병 발생 초기에 약재를 살포하는 등 자율주행 드론으로 빠른 방제하면서 선대응을 한다고. 사실 대규모 농경지가 아닌 우리나라의 노지 스마트 농업을 적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경지정리가 잘된 노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확대와 연구는 오늘도 진행 중이라고 해. 왜냐면 농촌의 일손을 덜어야 농촌의 워라벨이 지켜지고 그래야 우리 농촌의 내일이 더 행복해지는 거니까. 인구 감소, 기후 변화, 고령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청년 농업인과 함께 행복해지는 비법, 노지 스마트 농업과 더 행복한 농촌의 내일을 꿈꿔보며 시시콜콜 알려주는 알려준데이. 다음에 또 알려준데이.